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소리를 크게 쳤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이만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고 때렸어요. 가시 왕관으로 머리에 씌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를 해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는 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 사람 중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햇님이 빛을 잃었어요. 세상이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큰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제자들은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몸이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을 불렀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온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갈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거예요. 예수님은 부탁을 기억하시고 하는 분이 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지로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인 것을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갔어요. 이것도 갔고 저것도 가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또 예수님이 주신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하는 아니면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길 제자 기뻤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네, 오늘 제가 새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